어스크럽이 따로 없구려. 힙합 음악에 맞춰 농장 일을 하는 이 청년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이 시연 닮았다 생각했거든요. 닮았어요. 영화 파밍 보이즈의 주인공 권도현. 이 농장의 실질적인 주인이죠. 이름에도 엄연히 영화배우 출신 농부랍니다. 3년차 농부 이동엽 군. 농사로 분유값 버는 돌박이 아기 아빠랍니다. 통영 물개 아이가 통영 물개. 따신 물 아이 만들어. 생긴 이러는 물개 생기구만. 통영 물개 전찬양 군입니다. 농사를 취미로 커피를 더 좋아하는 바리스타 농부. 오키도키다 오키도키. 농업이 꿈인 새 청년들의 좌충우돌 농사짓기. 농사일이 힘들다는 건 옛말. 한때 좀 놀았다는 청년 두현군. 정말로 농부가 되어서도 음악만은 뗄 수 없었답니다. 약간은 이제 좀 힘이 들긴 한데 그래도 좀 즐겁게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딸기들 좋아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 농장에는 클래식보다는 이제 힙합이 조금 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아마 애들도 신나서 좀 더 잘 클 것 같아요. 이웃 동네에서 부추 농사를 짓다 두현의 제안을 받고 함께 일하게 된 동엽군. 네, 제일 세입니다. 형님 좀 약간 스타일이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일할 때 좀 빡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웃으면서 맨날 노래 틀고 하니까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기. 기반 없는 청년들이 시골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죠. 처음으로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농사를 짓겠다고 뭉친 세 사람. 온라 농장은 새 청년들의 생애 첫 실험 농장입니다. 크게 뭐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워낙 단순해서 저희가 사투리로 뭐 밥 먹으러 온나 뭐 놀러 온나 술 먹으러 온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잘 놀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쉽게 심플하게 온나 농장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지난 겨울 처음으로 딸기 농사 맛을 본 이들. 그 자리에 이번에는 단호박을 심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양호한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박 정글이 따로 없네요. 오, 정글이네. 예, 거의 저희가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게 딸기를 하고 나서 그런가 땅에 양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비료도 안 주고 그냥 심어놓기만 했는데 잎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우리 농장에 놀러 온나? 누구라도 대환영이라고 문을 활짝 열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이 호박 정글처럼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네. 다 임대해서 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뭐 하우스를 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우스가 좀 많이 노후돼 있고 시설이 좀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그 일일이 다 저희가 보수하고 뭐 따로 또 장비 같은 거 기기 같은 거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20년도 더 된 낡은 하우스. 장마에 물이 새는 바람에 두둑이 무너지기도 하고 전설이 녹아내린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단호박이 열리고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박은 원래 잘 자라는 편이긴 한데 저 모르겠어요. 저희도 처음 해봐서. 새치사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참 불안불안한 것도 있고 또 하면은 또 잘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직은 예, 서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예, 근데 그걸 많이 보완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는 건? 믿는 건 젊음. 아직 어리니까. 젊은 농부니까. 그래요.
농부로 산다는 게 어떤 무게감인지 새 청년들도 호박과 함께 진짜 농부로 연결어 갑니다. 하우스를 개조한 사무실. 미니 밤호박이가. 미니인데 매일 식물의 상태, 작업 내용을 빼놓지 않고 재배 일지를 기록하는 두현군. 작년 4월부터 적었네 이거는. 거의 뭐 영농 일지 같은 거를 보통 인터넷에 많이 적는데 저는 아직 아날로그 스타일이라 가지고 노트에 좀 많이 적는 편이었어요. 조금 작년에 이 시기 때 뭘 했는지를 그 작년에 적은 걸 보면은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지도 좀 미리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도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확한 첫 번째 반으로 따게 보이시죠? 미리 단호박 일단 사진도 좀 찍고 제일 좋은 거는 시식해가지고 우리가 그 쪄가지고 먹어보고 그런 평도 올리면 먹어봐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출하를 앞두고 단호박의 품질을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한 청년들 아이고 와, 그거 생노란 게 그 잘 익은 거 맞죠? 귀엽네 구수기 되면은 약간 주황빛이 도는데 주황? 아직 구수기 많이 안 돼서 그치, 우리는 뭐 노르스름한 수확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공 수정한 거는 살이 원래 더 두껍대 씨가 안 들어서 아 진짜 이게 두껍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씨가 자연 수정을 해서 씨가 들다 보니까 씨가 많이 들었네 씨가 많이 들었지 자연 수정에 농약 안 쳤으니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찌어서 먹어봅시다 그래요 네? 몇 분? 잘 익어라 맛있을 거 근데 질감이 단호박하고 다르지? 다르네 그래 다르지 이 후숙하면 좀 더 바근바근해진다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는 주전부리로 딱 맞춤일 것 같은데 어때요 맛이? 네? 식감은 바근바근한 식감 맛있는데 단맛이 아직 조금 없다 그래 좀 후숙이 돼야 이제 단맛이 좀 올라올 것 같아 그래 후숙을 더 시켜야 된다 근데 껍질을 먹는데도 껍질이 없는 것 같다 그지 이 껍질이 더 좋은 거래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인물 사진 들어가야 된다 사진 이만하면 출시해도 되겠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판매도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과정에서 맛과 가격까지 일일이 농부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런 거 괜찮잖아. 안 괜찮나? 요염한 거. 요염한 거. 호박이 잘 나오는 거. 저희가 인스타나 이런 블로그를 많이 안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호박 때문에 조금 시작을 한 것도 있어요. 호박하고 이제 다른 딸기나 이런 걸 좀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열심히 키웠습니다. 꼭 사주세요! 맛있습니다! 예. 꼭 사주세요! 안 팔리면 어떡할까요? 안 팔리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제가 다 먹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다 먹어야죠. 시골에 산다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뭐냐? 찜통 같은 하우스를 잠시 떠나 점심 한 끼만이라도 시원한 냇가에서 해결하고픈 청년들. 또 시기네. 치킨부터 먹어야지. 이 정도 메뉴면 제대로 된 피클링 못지 않은데요. 예. 맛있다. 맛있다. 현실물 안 뜯어 먹는다. 정직한 땀에 주어지는 보상.
허기진 배도 채우고 지친 마음도 잠시 달래봅니다. 옛날에 형님들 막 저 다이빙 할 때 엄청 멋있었는데. 이제 형님이 한다 이거. 이제 내가 한다. 니 한다 아이가. 내가 뭘 한다. 수영 배웠다 아이가. 수영 요새 배우고 있으면 그 정도 해줘야 될까요? 저 위에서. 다이빙은 형님 두 개 할 줄 알고. 내가 이제 배워야지. 통영 물개 아이가 통영 물개. 나는 따신 물 아예 만들어. 생긴 이런 물개 생기구만. 물고기 봐라 와. 저는 여기를 거의 초등학교 친구들, 뭐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들 제가 다 데리고 왔었거든요. 제가 이런 산청이라는 동네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같이 놀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 낳거나 그렇게 해도 또 오겠네요. 그렇죠. 애들뿐만 아니라 뭐 주위에 놀러 오는 사람 있으면은 항상 데리고 올 겁니다, 여기로. 농부의 자식이라 농사 짓는 것도 싫었답니다.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된 농사꾼의 길. 이제는 고향 마을도 달리 보입니다. 바로 이런 맛 때문이죠. 시원해서 그러는 거야? 좋아서 그러는 거야? 대기업의 취직만 하면 꽃길이라는 어른들의 생각을 뒤집고 불현듯들로 앉은 말 안 듣는 아들들. 그래도 재밌게 일하는 모습에 부모님도 두 손을 든 게지요. 네. 즐거운 농사꾼. 요즘 말로 워라벨 보장되는 평생 직장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 농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치나? 왜? 끄트머리에 거는 이건 오글오글하고 이건. 그 저 약회를 좀 봐. 예, 베테랑 농사꾼인 어머니의 부신검. 이쪽에. 다른 데는 또 안 그렇더라 이거. 아니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끄트머리 이제 조금씩 나온 게 그게 그렇대. 그래도 지금 날이 습해가지고 비가 이리 오는데 약 치야 되겠나? 최대한 지금. 죽은 다음에 약 쳐봐야 그건 아무 소용 없어. 죽기 전에 손을 봐놔야 되지. 그거 친다고. 아니 그게 뭐 약, 되는 줄 아나? 약을. 약도 치고 그것도 하고 하라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약도 쳐야 돼. 일찍 약을 쓰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친환경 재배를 하겠다고 보탰던 두현 씨도 이쯤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작년에 농사한 일 했어요. 아니요. 예,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친환경 한다고 약을 안 쳐놓으니까는 이제 딸기가 이 벌러지가 죽질 않아가지고 이제 봄딸기를 못 담아먹은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수익이 한 60%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약을 안 쳐가지고 조금 딸기 돈을 못했다고 봐야죠. 엄마가 그래도 농사를 십몇 년이나 지었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응용해갖고 좀 하면 되긴데 통 내 말은 안 들어요. 아, 약 농사를 지을 거면은 좀 더 좀 건강한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실패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도전을 함으로써 제가 얻은 게 솔직히 많아요. 농약을 치게 되면은 치는 저한테도 칠 때마다 그 농약을 눈으로, 피부로, 뭐 입으로 마실 수도 있고 또 약을 많이 치다 보면 땅도 조금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먹고 뭐 제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돈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좋은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어쩐지 어머니와의 기싸움은 오래 갈 것만 같죠. 다음 날
한우리 청년들이 이웃 농가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근데 상 가격이 좀 작거든요. 황토 유황. 황토 르이야 뭐지 좋다 합니다. 간단해요 사실은. 자 안 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공부가 되니까 하는 거고. 네. 2kg에서 담아서 부으시고 물을 채우고 가스부터는 끝이에요. 30여 년간 딸기 농사를 지은 딸기 박사에게 과외를 받기로 한 겁니다. 친환경으로 병충해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도현빈에겐 아주 적절한 기회죠. 자연에서 또 식물에서 얻어지는 걸로 만드는데 뭐 일일이 그 자리도 농약, 그 약초나 이런 것도 구해야 되고 그것도 달여가지고 끓여야 되고 그것도 보관해놓고 또 사용할 때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훨씬 일이 더 많긴 많아요. 딱 됐네. 딱 60리터네. 한 3시간 정도 구우면 우리가 돈도 들고 품도 더 들지만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고 싶은 두현군.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를 더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군요. 한대야가 칠 때는 이렇게 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흰가루 올리잖아요. 이거 때리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바빠요. 올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열정이 많고 또 뭐랍니까 좀 시골을 좀 사랑하는 생각이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이 시골에 들어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농사란 인간이 잠시 땅에 기대 사는 것. 자연에 되돌려 주려면 인간의 지혜로운 기술과 무엇보다 그걸 사랑하는 마음은 필수죠. 그래서 농부는 자연의 철학자인지도 모릅니다. 농사의 즐거움이란 키우는 거니까 키우면서 조금 제 자신도 성장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식물을 키우는 거나 애를 키우는 거나 조금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아직 애는 안 키워봤지만 어떤 시기에 또 특별히 또 관심을 가져줘야지 애들이 잘 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키우는데 그런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농장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요? 좀 사람들하고 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좀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농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시골이나 도시나 그리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농장에서 조금 풀어나가거나 뭐 한마디로 좀 케어팜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좀 식물도 키우고 좀 자연과 어울리면서 있으면서 그런 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농장 일을 접고 도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2014년 달랑 30만 원을 들고 불현듯 떠난 세계 농장 순례. 농부를 꿈꾸던 세 청년들의 기록이 영화 파밍 보이즈로 만들어진 건데요. 쉬셨어요? 땅이 더 어리다 더 어리. 우리가 했는 거 진짜 잘했다. 우리 이제 실컷 배웠으니까 이제 시작할 때다. 한데 그걸 이제 잡아서 여행 후 제일 먼저 농부가 된 두현군이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대기업은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도 하나의 또 지금은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생생한 얘기를 청년인 두현 씨가 청년들에게 직접 들려줍니다. 가능성의 직업 농부. 막연하게 알았던 농사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평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하루에 3끼 먹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뭐 더 먹기도 하는데 그 먹는 거는 결국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산을 해내는 건데 이 인류 모두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망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권두현 농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록빛 바람 불어오는 날 마른 빛이 둘이 걷는다 가슴은 두근두근 비 오는 논두렁에서 삼겹살이라 세계 농장 투어를 함께했던 파닝 보이즈 3인방이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자, 이거 돌려줘. 페이백! 구호도 청년 농부들 납죠? 페이백! 주영이 원래 목표가 원래 이장이었다. 여행할 때 거의 한 3가지 20대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어느덧 3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행 후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강릉 이장. 그렇지, 강릉 말 이장. 맨날 강릉 이장 했네.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다녔었대요. 그렇지. 이장이 되고 싶어 이렇게 써붙이고 세계여행을 다녔더랬습니다. 머지않아 이 마을 이장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군요. 근데 왜 이장이 되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좀 뭐 편하게 동네에서 좀 활동할 수 있고 그럼 뭐 방송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전달을 잘하고 옛날에는 잘 모여가지고 막 밥도 먹고 막 돼지도 잡고 했던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거 아, 요새는 약간 건강한 먹거리 유통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하석군은 잠시 방향을 틀어서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답니다. 이 여행을 다녀와서 과연 내가 얼마나 그 여행 때 느꼈던 걸 이제 실천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도 없는 거지 나는.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가치를 전달하지만 뭔가 이제 농업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농부들은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들 좀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월간 매월 한 명의 농부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직접 취재를 하고 그걸 이제 내가 취재한 거를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올리는 거지. 내가 올해 농사 지으면서 느낀 건데 기반이 없는 게 그냥 땅이 없고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농사. 농사는 못하나. 근데 물어볼 데가 없어. 더 심각한 건. 주변 아무데도 마을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려도 마을 주민 지금 세 분 계시는데 80대고 90대야 한 분 병원 가 계시고 그래서 그런 지식과 정보 같은 것들을 다 그 유튜브나 아니 매뉴얼을 만들어서 약간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 기술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해본 것들도 있고 기존의 것들도 있고 그걸 다 올려놓는 거지. 농업의 미래를 품은 젊은 청년들의 성장통은 여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닥치는 대로 일하고 느꼈던 농업여행은 이들에게 삶의 중심을 세워준 큰 자산이었습니다. 사실 바쁜 삶을 쪼개 이들이 농장을 찾은 건 새신랑이 되는 두현 씨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돌사진 찍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뽀뽀해 뽀뽀해 하나 둘 셋. 농부의 꿈도 함께 농사지을 아내를 얻는 꿈도 먼저 이룬 두현 군. 하나 둘 논두렁을 레드 카펫 삼아 올리는 약식 웨이딩 마치. 눈부신 청년, 싱그러운 한때입니다. 사실 하석이가 제일 빨리 갈 줄 알았어요. 원래 얌전한 애들이 제일 그래서 빨리 갈 줄 알았어요. 이제 만나는 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죠. 뭐 농촌 가면 장가 못 간다는 건 옛날 이야기고 요새는 충분히 갈 수 있죠. 농업에 아무래도 좀 비전이 있으니까 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 부캐는 지천에 늘린 들꽃이면 충분하죠. 로맨틱 가이 하석 씨가
확실하게 둘러리를 서네요. 네, 제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가시죠. 야, 이쁘다. 이쁘지? 멋있을 것 같은데. 신부가 이쁘나, 꽃이 이쁘나. 시청자 형 얘기해 봐라. 신부가 훨씬 이쁘지? 신발하네. 맞지? 무릎 꿇어야 되나? 자. 투박한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 봐서 무릎까지 꿇고 제대로 프로포즈 해볼 요량인데. 고맙다, 수가. 네 덕분에 내 프로포즈 방금 했다. 에그, 아, 이게 다인가요? 내 프로포즈 아직 안 했거든. 아직 안 했다. 방금 내가 한 게. 아직 안 했나? 무심한 사람. 아이고, 무심한 사람. 지금 할게. 아니야. 이 신부는 마뜩지 않은 표정인데요. 살짝 넘어가라. 증인들이었지, 증인 1, 증인 2. 여, 많다. 나비 봐라, 나비 이쁘지 않나? 지금. 결혼식 하객은 나비. 거기에 하석군의 축하 호기면 충분합니다. 그댄 웃음을 잃은 채로 살고 있죠.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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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미소는 시도 때도 없이 오락가락.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농장에서 여자친구하고 그런 웨딩 촬영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뿌듯하기도 하고 사진도 이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아까 나비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은 뭐 연출하기 힘들잖아요. 나비가 나와야 될 다시 한번 보여주길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웃음 다 같이 즐겨봐요 스마일 어게인 아들 딸 많이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두현아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먼저 가서 배 아프다. 스마일 어게인 랄랄라. 땅을 으며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겠다는 청년 농부. 땅 파서 꿈 캐는 빛나는 청춘들의 농업 이력서. 무사히 최종 면접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직업은 전업 농부입니다. 예. 뭐 꽃보다 딸기보다 더 이쁘고 소중하니까 제가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하시겠습니까?